안녕하세요. 호다다리. 연근과 까리고추를 이용해서 연근 까리고추 조림을 맛나게 졸여볼게요. 연근은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주세요. 이 썰은 소리도 싹싹하니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통고추 어슷 썰기로 채 썰어주는데 너무 얇지 않게 썰어주세요. 까리고추 꼭지 따서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요. 끓는 물에 식초 숟가락으로 하나, 그리고 이렇게 연근을 넣어주세요. 연근은 5분 정도 삶아주세요. 그런 다음에 찬물로 한번 씻어서 건져내 주시면 되세요. 이제 찬물에 한번 씻을게요. 물 종이컵으로 하나 반, 조림 간장 종이컵으로 2분의 1. 이렇게 해서 먼저 끓여주세요. 물과 간장을 넣고 끓이고 있죠? 이때 설탕 숟가락으로 하나만 넣어주세요. 이건 조청이에요. 숟가락으로 4숟가락. 올리고당 숟가락으로 하나만 넣어주세요. 여기에 홍고추, 까리고추, 까리고추, 홍고추 이제 이렇게 넣고 졸여주시면 되세요. 연근조림에 조청과 설탕과 이렇게 올리고당이 들어가면 거품이 보글보글보글 나면서 졸여지고 있는 거예요. 연근은 잘 졸여져야 얘가 쫀득쫀득하니 맛있어요. 집에 잣이 있어서 잣 조금만 넣을게요. 참기름 한 바퀴. 까리고추와 연근을 이렇게 졸이면 이 까리고추도 식으면서 연근처럼 쫀득쫀득한 맛이 생겨요. 까리고추 연근조림을 만들어 봤어요. 이번 명절에 까리고추 연근조림 만들어서 명절에 그 상에 올려놓으시면 밑반찬으로 괜찮으실 거예요. 가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땡땡 꼭 눌러주고 가시고 자주자주 놀러오세요. 안녕히 계세요.